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번 주는 여름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 들어가는 시점인데요. 대통령 앞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합니다. 우선 오는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포함되자 여야 할 것 없이 자격과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 친일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여부를 두고 정치권 안팎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국회로 가보면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의 재구성에서는 산적해 있는 이번 주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먼저 여당입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야당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이슈가 많습니다.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광복절 복권 3연 심사위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이건 법무부에서 미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검토했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이게 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이니까요. 이게 네. 사면법상 절차는 법무부의 사면 심사위를 구성하고 법무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심사를 하고 특별 사면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께 상신하고 대통령이 제거하고 이 절차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정치인이 포함된 사면같이 여론에 민감한 이런 사안의 경우에 사전에 뭐 대통령실에서 여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고 그래서 대상과 폭을 미리 확정하고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의사소통을 하죠. 그래서 네.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면 심사위가 심사를 해서 대통령께 상신하는 절차로 진행되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상 큰데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대로 재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만 사면 또는 복권 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성국 의원께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한동훈 대표하고 상의했을까요? 상의를 했는지 아닌지 뭐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상의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고유권한이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네. 이미 이런 방향이 어느 정도 뭐 정해져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굳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신지가 그래 오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 검토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측으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그럼 궁금한 게 예. 왜 지금일까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사면복권이라는 게 어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광복절이라는 그런 또 큰 어떤 시점이 또 왔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또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선출되는 그 18일 이거하고 연결시킬 필요도 없이 광복절에는 늘 이렇게 정치적인 사면 이런 복권 같은 것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갑작스럽게 뭐 됐다고 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바라보 자연스럽게 바라보도 될 것 같은데요. 김기현 전 지사는 어쨌거나 민주당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한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진짜 이유야 대통령 혼자 알 겁니다. 아는데.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정면으로 반기를 드셨잖아요. 이제 이 적절치 않다.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고 그걸 부인 안 하신 거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저는 이 반응도 참 저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022년 12월 김 전 지사를 그때 예. 사면할 때 이미 결정돼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그때 하든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고위 권한인 건 맞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이나 이렇게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판단하는 게 야권을 어떻게 분열시켜 보려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전당대회도 있고 이제 이재명 지금처럼 후보가 되신다고 하면 이제 2기 또 대표가 되시잖아요. 두 번 연임을 하시는 예. 건데 이런저런 거 볼 때 이재명 대표의 더 확고해지는 야당 체제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분열을 노리고 했다는 게 지금 모든 언론지상의 분석 기사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좀 정치 공학적으로 사면을 접근하니까 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면은 원칙이 있는 겁니다.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들이 동의하거나 그래야 사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정치 공학적으로 던져보면 야권이 분열되지 않을까? 또 이재명 지금 후보 대표가 되면 체제가 또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지금 뭔 꼴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또 여권의 지금 대통령과 대표의 그냥 충돌. 유난 갈등, 뭐 3차전, 4차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여권의 자중질환으로 번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유난 갈등이 또 불거졌다. 네. 이런 또 설명이 뒤따르는데 이건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다 부담스러웠을 텐데 왜 사전 조율이 안 됐을까요?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과정을 윤한 갈등 또는 윤한 충돌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물론 일종의 뭐 관심을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당정관계를 복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바와 당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 상황에서 때로는 당이 민심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의 하나라고 보고요. 변화하는 당정관계의 한 단면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정도의 갈등은 뭐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들이 건강한 당정관계로 가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밑에서의 의사소통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이뤄진다라는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지만 그 전에 한동훈 대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했고요. 다만 이분이 최종 포함됐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안 거죠. 그 이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측근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게 언론 보도가 된 건데 저는 이 과정이 뭐 엇박자, 뭐 갈등, 충돌 이렇게 보지 않고요. 당정관계의 복원 이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 이게 웃으실 일이 아니라. 예. 미안합니다. 네. 나도 모르게 그냥. 네. 조기현 부위원장에게 여쭤보면 아니 그래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사면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 사이에 조율이 시도되다가도 만약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그냥 수용을 할 법도 했을 텐데 반대의 목소리를 또 명시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 때문에 이 건강한 당정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지금 뭐 나오는 보도로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 김경수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당연히 여당 특히 또 당내 게시판에 이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당원들의 반발 뭐 글도 많이 올라오고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당 대표로서는 뭐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또 여당의 대표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 그리고 향후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 이런 걸 고려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 의견을 내봐라 검토하고 판단해 보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동훈 대표께서 뭐 측근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돼서 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보도가 됐고 또 오늘은 사선 의원 중진모임 또 비공개 오찬을 통해서 또 이 그 복권에 반대하는 여론을 당내 모아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대통령이 지금 의중을 갖고 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 복권에 대해서 당내 세력과 의견을 모아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계속 그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건강한가요? 뭐 저는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골마가고 있다. 두 분 간의 신뢰관계는 이미 깨졌지만 이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것을 한동훈 대표도 마다치 않겠다는 것을 이번 김경수 지사 복권 사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낸 게 아닌가요? 정성국 의원께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님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통화를 한 걸까요? 저는 그래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직접 통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이게 물밑 조율이라는 자체에서 뭐 이렇게 소리 없이 해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소통이라는 게 좀 주고받았다는 게 어느 정도 깊이로 서로에 예. 대한 공감을 하면서 소통했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제가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당정 관계가 이게 뭐 파탄이고 뭐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제가 바라볼 때는 이 당정 관계가 개선되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시선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난 갈등이나 보느냐는 시선과 국민들이 바라볼 때 특히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국민 지지자들이 볼 때는 수직적 당경 관계에 대한 그런 우려를 많이 해왔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직적 당경 관계를 개선하고 대통령실의 건전한 비판이나 좋은 의견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라 봤기 때문에 뽑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바라봤을 때는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에 충분히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또 국민들이 이래 모르는 경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시자들이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시각에 따라 또는 보는 시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또 제가 바라볼 때 경우로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당정관계 개선이고 수평적 당정관계로 가는 출발점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예.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종엽 최고위원은 게시판에서도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는 당원들도 반대한다는 입장인가요? 그래서 예. 김종엽 최고위원의 의미는 한동훈 대표는 확고하게 반대하고 더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표현했으면 강하게 표현이 됐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도. 네. 한 의원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데 지금 친윤계 아직까지 이제 친윤 친한 이런 많이 줄긴 했지만 좀 남아 있어요. 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면 장관 시절에도 반대 의견 냈어야 한다. 이게 홍준표 신당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지도부에 있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사면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조금 특이하고 의아한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우리 정의원 말씀대로 이제 당대표가 돼서
뭐 게시판이 됐던 뭐 당원들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건 저는 일부분은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또 전달이 돼야죠.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로남불이 돼버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때 국민의힘이 이번 4월 총선 전이지만은 그때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때 후보자가 김태우 후보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강서구청장 하면서 그분의 귀책 사유로 안 된 거 아닙니까? 보궐선거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정말 대법원 그 결정문 판단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 시켜줘 버렸어요. 예. 그때 그 국회 오셔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때 야당 의원들이 질의하면은 이 정치적 판단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도 그렇지 않고 지금의 입장을 했다면 내로남불 이런 비판을 안 받았을 겁니다.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심각하게 보는 거는 그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태도가 바뀐 거, 그 비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당 대표가 지금 민심이 이러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표면화돼 버린 거예요. 뭐냐면 저희 한 번에 유난 갈등 또 얘기합니다만은 대충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뭐였습니까? 한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내가 그렇게 예뻐했는데 내 아내를 건드려? 바로 사표내라고 했잖아요. 그 한 대표가 또 공개를 해버렸고 비대위원장 때. 근데 이번에 뭡니까? 이번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나의 헌법적 헌법상 있는 고유 권한을 네가 또 건드려? 그러면 지난 7월 24일 날 그 당대표 되자마자 그 용산에 불러가지고 삼겹살 먹고 모든 보쌈 먹 모든 쌈인가요? 우리 동훈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 간의 신뢰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보통에 저하고 우리 정 대변인 되게 기자로서 서로에 신뢰가 있거든요. 예. 이보다 훨씬 신뢰가 없었구나.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0년 사이인데 심각한 일만 있고 네. 건전한 관계가 아니고 이미 당과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는 위험한 관계. 상당히 위험한 관계가 접어들었다. 정광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한동훈 대표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반대. 중진과 모임을 했는데 중진 의원들도 반대. 김종혁 최고위원이 밝히길 게시판에 당원들도 반대. 네.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복권은 아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통치행위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조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 결론을 냈을 때는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의 조율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결론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번복한다면 그건 정말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라도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와 대통령실이 정말로 민심에 반응하고 부응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친윤계 핵심 의원이나 김재현 의원이 왜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반대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그분들이 조금 자료를 덜 찾아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사면에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우상호 의원이 한 장관이 반대해서 그때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22년 크리스마스에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당시에도 나는 사면에 반대했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가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보다 사법연수원 한기수 선배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제가 먼저 이제 설명드린 배경은 그래도 전직 법무부 장관인데 이런 사면이 논의되는 것이 좀 정보로 한동훈 대표에게 파악이 전달이 안 됐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달이 안 됐다면 의사소통에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겠죠.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 그리고 뭐 그 전에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었고 또
대통령실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2023년 신년 특사 때 이미 복권으로 가는 과정까지 예정돼 있었다고 하면 뭐 이쯤 될 거 검토되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율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대통령 권한 행사에 있어서 과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조율해서 합의된 특별 사면 안을 낼 것이냐 거기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견을 내봐라 들을 수는 있고 그것이 또 당이나 또 뭐 전체 국민 여론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결정 심의 과정에서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견 개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제 검토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의견을 냈다고 하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확실하고 대통령의 뜻이 어떤 건지 확인이 됐다면 접어야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반대한다는 거를 지금 매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초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예. 이북에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걸 한동훈 대표가 모를 리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반대 근거로 내세운 것이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중대 범죄다. 그리고 사면이 될 때도 김경수 전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고의 뭐 반성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상당히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설득력이 뭐 이제 누가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이걸 일단 대통령실이나 만약에 내일 재가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의 법적인 이 명분 이유 제시에도 미동치 않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사면 복권을 보면 항상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좀 설명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면 복권을 하는 거 봤을 때 그 논리나 이런 어떤 평가들이 다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사면 복권 되는 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일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럼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법원 판결까지 난 내용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한 번도 사실은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상 뭐 반성한다 또는 이 내가 좀 억울한 면은 있지만 이 대법원의 판단은 인정한다는 이런 표현을 했으면 우리 국가 사법 체계를 인정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사고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정치적인 그런 어떤 기회를 준다는 것이 맞느냐. 또 지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복권을 시켜줘가지고 정치를 하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돼버리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대표는 말씀하신 거고 근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도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고유의 권한은 또 하나를 넘어서는 뭔가 판단의 기준이 있겠죠. 그 부분은 네. 대통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고유 권한이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한다. 한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이른바 여권 인사들을 복권시켜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설명인데 짧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것도 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합리적이고 뭐 논리적이고 이런 것 떠나서 정치적인 이유로도 예. 우리가 말하는 뭐 균형을 맞춘다 또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정치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반대를 하시려면은 좀 전에 얘기 나온 분들 조윤선 장관 전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그리고 또 안종범 전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런 분들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무슨 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그런 자세를 보여 그러면 이분들은 나오셔서 반성한다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래서 이번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드러내놓고 예. 대통령의 사면권을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지금 중진들 만나서 똑같은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언론에 또 보도가 됩니다. 이건 대통령 사면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본인이 뭐 유난 갈등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더라도
대통령은 따로 가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게 뭐 지금부터 계속 달리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또 봉합을 하겠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싶은 게 김경수 전 지사 이런 얘기 하려면 이분이 법무장관 때도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다 잡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비대위원장 때 선거하셨잖아요. 선거 총지회했는데 제 기억으로 이름까지는 설명 안 하겠지만 댓글 공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형받고 처벌받은 사람 중에 공천받은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된 분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본인 생각이 그랬다고 그러고 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도 공천 안 줬어야죠. 비대위원장 예. 할 때.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형평성으로 다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말하다시피 늘 말하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야기하면 김혜경 여사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논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민수 대변인의 말씀이 이제 뭐 나름의 또 일리가 있지만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을 이제 왜 조윤선 뭐 이런 부분들은 해주고 이렇게 또 인기를 시켜버리면 이 대화가 너무 또 길어지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한 대로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복권을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 놓고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도 직간접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 박지원 의원도 아미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반면에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2022년부터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 의견은요. 그 보도된 내용 종합해 보면 직간접적으로 복권 요청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경인가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했다고 하고요. 그 이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월 달에 영수회담 앞두고 의제 조율할 당시에 이런 취지의 논의가 오고 간 사실도 분명히 있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복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명백 라인 그 한국일보 보도에서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와 의제조율 과정에서 비선 라인을 통해서 예. 이 이후에 대권과도에서 경쟁자를 뭐 제거하고 뭐 이런 유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였고 그거에 대한 의사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이 경쟁 다양한 경쟁하는 게 더 좋다. 복권 예,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맥락상 이런 사실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했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에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검토되고 있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찬성한다는 입장이 전달이 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말의 뉘앙스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는 표현으로 반박을 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8일 날 했으면 늦었다거나 이거는 예. 안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말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 정광식 대변인은요.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발언까지도 하면서 우리 쪽에서 먼저 복권을 주장했었다, 요구했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했었을 때 그 경쟁자는 김경수 전 그 경남지사를 가리켰던 게 아니라 당시에 원희룡 그 전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입각을 하거나 이런 그걸 가리킬 때 사용했던 거 아닌가요? 그 맥락 경쟁자라는 게 당시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고 특정됐다고 보지 않고 예. 또 하나는 너무 미화된 답변이 나와서 그게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죠. 저는 폭넓게 이렇게 수용합니다라는 답변이 진짜로 그랬을까? 전병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던데 그래서 이 민주당과 지금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게 사실상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대통령실의 발언에 더 무게를 두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발언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사람의 말을 의심하면 끝이 없어요. 진실되게 저도 이제 제가 아는 건 우리 조 변호사 얘기처럼 두 차례 제가 확인한 것만 두 차례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영수회담 의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시점이 시기상 그 총선 이후가 되다 보니까 한 건데
그런 식의 의견이 왔을 때 이재명 당신 대표죠. 대표가 이제 그 의견에 대한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낸 거죠. 예. 그래서 김경수 지사와 또 조국 전 지금 의원이죠. 조국 대표의 배우자이신 정경심 전 교수 예,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게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아프기도 하잖아요. 낸 게 맞고 거기에다 또 최근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 아닙니까? 그 의견 전달을 이거를 뭐 공식이 아니다. 아니면 이거가 뭐 진정성이랄지 뭐 이래서 무게감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옹색한 변명인 거예요. 대통령실이. 저는 그 변명이 나왔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야, 이분들이 정말 이 국민 통합이랄지 어떤 이게 다 도움이 돼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면복권을 접근한 게 아니고 정말 이거 하나 던져가지고 민주당을 한번 흔들어보겠다? 야권을 분열로 빠져보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말 정치적 배경이 없었다면은 그런 표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오죽하면은 당대표 직무대행이 현 원내대표가 본인이 했다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 정도 급에서 갔으면 그게 공식 아닙니까? 그래서 쿨하게 지금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은 야당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궁지에 몰렸고 또 한동훈 대표가 정식으로 반기를 드니까 거기도 수습이 안 되고 계속 저런 상황이에요. 좀 너무 옹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 의원께서 이제 야당 공작이다. 그 이야기는 이제 김경수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공작이다. 이 이야기는 김경수 전 지사가 정말 앞으로 상당한 정치적 파괴력을 가져올 인물이냐. 이 궁금증과도 연결돼 있는데 정성호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반응하지만 상당히 앞으로 숙명적인 이재명 전 대표의 라이벌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지금 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 전 대표께서 사법 리스크가 지금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제 1심이 10월쯤 나오고 지금 위증교사 혐의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심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앞으로 계속 재판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사법부에서 1심, 2심 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실형이 이렇게 선고되거나 이래 되면 우리 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표현은 안 할 수 있어도 뭔가 좀 새로운 구심점이나 새로운 대안을 서서히 떠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김경수 지사,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분들의 후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친노 친문 세력을 그렇죠. 결집할 수 있을 예, 것이다. 지금 조금 숨죽여 있는 친노 친문 세력들도 그 구심점에 따라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면 지금 앉아계신 우리 한민수 대변인님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의 파괴력이 없다 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 네. 이분이 그런 정도의 파괴력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성구 의원들 PK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치인인데 김경수 전 지사를 얘기할 때 PK 지역을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잠재적, 잠룡으로서의 파괴력 이재명 전 대표를 위협할 수준이 될까요? 제 이름을 거론하셨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건 택도 없는 소리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한 70명 넘는 특수부 검사를 동원해서 오죽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겠습니까? 옛날 특수부는 두 달이면 사건 끝난다고 하는데 2년 넘도록 탈탈 털어서 어떤 혐의를 입증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할 때마다 나오는 사법 얘기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더 크겠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들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저는 빈말이 아니고 저희 이재명 대표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같이 있는 게 그건 뭐 국민도 비슷할 거예요. 한동훈 대표 혼자 계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많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계시고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살아 움직이는 다양성, 역동성이 있는 거고 전 그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뛰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관심도 끌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마치 인위적으로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체제가 너무 세니까 뭐 현 반대편에 있는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뭔가 흔들기 위해서 복권도 시켜줘 보고 누구도 한번 이렇게
그 부추기 이거는 인위적인 건 실패한다는 거죠. 잘 보시면 구분이 됩니다. 야당의 분열을 노렸을지 몰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야당 분열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거잖아요. 아니, 저희 자중질환 아니에요. 정원식 대변인은 김경수 전 지사의 파괴력, 네.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위협적일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저는 좀 두고 보면 그 결론이 금방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 의원께서는 아마 부산이 지역구니까 경남 PK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파괴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예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1급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 내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장 선거가 없거든요.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하고 계신데 연말에 들어오신다. 그럼 내년에 이렇다 할 선거가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원내로 들어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데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들 고려한다면 그 기간에 활동 공간을 찾기는 어렵고 활동 공간을 찾으려면 2026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텐데 예. 네. 그때는 자기가 경남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경남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은 있지만 경남지사에 출마했을 때 오히려 다시 그 더 큰 그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선 그게 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파괴력이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폭발력이 큰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독 또 김두관 후보자는 상당히 또 환영하는 모양새입니다. 조기현 부회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12월에 들어오실 텐데요.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꽤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뭐 최근은 아닙니다만. 그건 뭐냐면 뭐 상당히 뭐 차기 대권 민주당 당내 구도에서 여러 후보들 중에 이 건강한 경쟁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죠. 더군다나 뭐 굳이 세력으로 얘기한다면 친노 친문의 어떤 뭐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당내 요구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거고. 예. 다만 이제 12월에 들어오셔서 실제 그런 당내 요구를 받아들여서 뭐 큰 비전과 그 계획을 갖고 그런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계획과 이 로드맵을 통해서 그렇게 안착할 것인지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적어도 들어오시고 복권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의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부회장이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김 전 지사가 지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뭐 감사한다 그런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뭐 인사나 답변이 나왔습니까? 글쎄요. 그 지난번에 2023년 신년 특사 때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해서 입장 표한 바도 있죠. 지금 김경수 지사 본인은 뭐 이재명 대표의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이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이 사면 복권 자체에 대해서 흔쾌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후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소통할 때 어떤 다른 그 관련된 소회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럴 입장을 표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련해서는 지금 전당대회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가 거의 뭐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예.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최고위원 경선이 경쟁이 상당히 뜨겁게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치열하죠. 예. 오늘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한다며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열받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지난주에 또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세놀이하는 이재명 파리 무리 뿌리 뽑겠다. 이재명을 위한다면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왔다. 이재명 이름 팔아 호가호위 정치 실세놀이를 하고 있다. 한민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정봉주 전 의원하고 예전에 예, 치료하면서 오래된 사이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선거운동이 바쁘시니까 물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누굴 지칭하는지 보뚝이 언론에서 도는 얘기들은 이제 원외에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모임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칭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그야 뭐 또 그 기자들이 현장에서 최고위원 지금 후보들이십니까? 하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또 했어요. 정봉주 후보가. 그래서 특정인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지금 보면은 정봉주 후보도 이제 지도부에 다음 지도부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네. 될 가능성이 높은데 들어와서 실제 최고위원 회의에 있어 보면은 제가 대변인 생활하면서 뭐 지난번 최고위 쪽 운영되는 거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신 이런 말들이 조금 오해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표 스스로가 본인 이름 팔아가지고 정치하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건 제가 실제로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예전에 뭐 한참 총선 전에도 마치 내가 명심을 얻은 후보처럼 하니까 진짜 화를 내시는 모습을 봤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을 판다, 대표를 판다 이런 거는 대표 자체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또 그 최고위 운영되는 걸 본다면 정봉주 후보도 많이 생각이 달라지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재차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대답이 좀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이름을 수도 없이 거론한 인물들은 죄다 최고위원 후보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봉주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던데요. 그럼 누굴까요? 개혁의 딸들일까요? 아, 그 당원들을 그래도 이렇게 오래 정치하신 분인데 직접 당원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도 뭐 짐작하기로 이 특정 어떤 세력이나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 본인이 밝히지 않은 대상을 지금 제3자가 얘기해서 분란을 키울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다소 좀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도대체 그 세력이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논쟁을 하게 생겼으니 예. 이게 지금 전당대회 뭐 흥행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지막 잘 이 매듭을 짓고 통합하고 이런 전당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국 의원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전당대회 초반에 1위로 승승장구해서 예. 이른바 정봉주, 봉주르 효과다. 파리올림픽과 빗대서 불어인 봉주르 효과까지도 이야기가 됐던 그런 말 있었습니까? 정봉주 후보자였는데 예. 최근 경선에서는 지역 경선에서는 온라인 투표 3위 3위 김민석 후보에게 여실히 뒤처지는 모습인데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른바 명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 뭐 지금 한민수 대변인님하고 조기현 변호사님도 답을 못하는 거를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답을 하는 거는 뭐 이거는 추측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그래 보면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사실 이재명 전 대표께서 김민석 의원을 좀 지지했다는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런데 그냥 막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았을 건데 왜 좀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서운함이 이제 좀 표현되다 보니까 예. 그 표현을 또 누가 이렇게 또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수습해야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데 거기서 또 수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변에 이제 또 다른 후보들에 대한 섭섭함도 있겠죠. 우리 사실 최고위원 후보 나온 분 중에서 명시팔이 안 하는 분 누구 있습니까?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그렇다 해서 요 최고위원 후보 중에 있느냐 이랬을 때 누구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리 추측으로 아, 누가 아닌 뭐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뭐 그거는 본인밖에 모르니까 저도 뭐 누구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께 마지막으로 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오늘 그러면은 명확하게 같은 정신이에요. 정봉주 후보자가 이 기자회견을 왜 한 것이며 그럼 정봉주 후보자는 김두관 후보자와 비슷한 생각인 겁니까? 다른 생각인 겁니까? 일단 그 정봉주 전 의원 친한 분들은 주르주르 봉주르 그렇게 부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리랑 관련이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정치에서는 때로 자신이 얘기했던 것의 실체적 진실보다 그게 대중들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인식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이재명 파리를 하고 있는 분이 뭐 최고위원 분들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내심 대중들은 다른 그 명심팔이라는 최고위원 후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얘기를 한 것은 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누적 2위잖아요. 남은 그 선거가 서울만 남았던가요? 서울만 남은 거죠. 이제 선거가 서울하고 대의원 예, 그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은 예. 5위 안에는 들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전 사실 이런 류의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예상 못했거든요. 아, 뭐 조금 더 아, 자신이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이 될 거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하셔갖고 일단 본인은 최고위원은 될 거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가서 또 뭐 자신의 뭐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정봉주 후보자가 분명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좋은 평가를 내렸고 네. 명파리를 하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일단 정조준을 했던 겁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나 이슈가 터진 게 바로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논란인데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그거 논란인데요. 한민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어떤 판단입니까? 지금 예.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말 강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오늘 그 우리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대표 직무대행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사퇴를 시키거나 이분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당도 다른 야당과 함께 예. 광복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 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인사들 보면은 도대체 국민들 일반 보통의 우리 여기 있는 다섯 명의 우리 국민들 시각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 상식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다른 분 자리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여러 가지 뭐 발언의 부적절성도 있습니다만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본다는 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 전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 우리 정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보면은 거기는 1919년 3.1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우리 국가의 뿌리입니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8년을 건국으로 본다면은 네. 1919년부터 48년까지 30년의 세월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일제 강점기 때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국민은 어느 국적입니까? 물어봤을 때 일본이라는 얘기들이 그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렸던 우리 독립투사들과 애국열사들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더 심각해진 게 친일파들은 친일파 후손들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 진영에서 되게 뭐 이렇게 추앙하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48년에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관보에 정부 수립 30년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예. 만약에 그걸 건국으로 봤다면 1년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 독립긴장관장에는 저는 맞지 않다 예. 생각합니다. 김형석 관장이 또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고 주장한다. 신용화 서울대 교수의 견해와 같다. 또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정성호 의원께서는요? 지금 뭐 그래 밝힌 말씀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밝힌 말씀이 지금 뭐 대통령실의 또 입장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건국 논쟁으로 가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국가본부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가 건국철 재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예. 또 김영석 관장도 본인이 1919년이 우리 그 대한민국 시작이고 건국의 시작이고 48년 완성됐다. 이 표현이 가장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그 말이거든요. 그대로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아까 우리 저 삼미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일제시대 우리 백성들이 국적이 어디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말 의미를 김영석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고요. 독립운동으로 나라 되찾아 국적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였다. 또 그렇게 또 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격의 소지는 되는데 소재는 되지만 또 그 해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틀렸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논란의 거리는 있지만 이게 뭐 그분을 완전 뉴라이트로 지정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공격하기에는 조금 그 공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논란될 수 있지만 사태까지는 아니라고 예,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 부위원장께서는요? 저는 그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 간 인사죠.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인사 좀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분 중에 다소 보수적이거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이 헌정질서 또 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심각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금 역사인식을 뭐 지금 오늘에 와가지고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금 변명을 했지만 지금까지 해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해놓은 얘기나 이런 것들이 지워질 수 있을까요? 예. 누가 보더라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거기에 소속됐는지 관계없이 이 역사관은 뉴라이트 역사관이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해석 분명히 해석될 말씀을 해오셨어요. 독립관장으로 임명돼서 비판이 제기되니까 뭐 그 임시정부에서 시작해서 1948년 완성됐다. 이런 논리가 있다고요? 예.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명백하게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하는 걸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해석되어 온 게 정통 역사관입니다. 거기에 시작이 돼서 뭐 국가가 완성되고 또 1945년은 광복이 아니라 뭐 해방이고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는 일본 국민이었다. 이거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변명이 너무 구구절절해요. 이거 변명을 하면 할수록 이분의 역사관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 정말 사퇴해야 될 인물이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과거 발언 그리고 역사관 그러니까 뉴라이트로 또 과연 전문성이 기념관장으로서 근현대사 또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직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정광재 대변인께는 궁금한 것이 한동훈 대표가 이것 관련해서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왜냐하면 강복회나 독립운동가 단체에서 지금 상당히 좀 반발도 있고 독립기념관에서든 8.15 광복절 행사든 불참의 또 의사 가지고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있나요? 오늘 뭐 타 방송사긴 하지만 뭐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예.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론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사선 의원과 오찬하는 과정에서도 관련한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또 뭐 약간의 해석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절차상의 과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뭐 크게 임명을 철회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도한 내용이 있는가 반면 제가 오늘 참석한 의원분과 직접 통화한 것은 그런 류의 해석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식의 얘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어떤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조금 더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국민 눈높이와 민심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동훈 대표가 청취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본인 스스로 사퇴 의사가 없다. 네. 또 인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또 대체로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물론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못 맡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하여튼 야당은 지금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지요?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희들은 사퇴를 요구할 거고 사퇴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예의주시 하신다는 얘기가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거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면 제가 처음으로 한동훈 대표의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어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 이분의 김영석 교수의 개인적인 부적절성 이것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최근 집권 이후죠. 계속적인 모습들이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 변제안 내놓고 일본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독도 영유권 주장 아직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도강산 최근의 문제까지 강제성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볼 때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정부의 정체성이 뭐야? 그런 상황에 독립기념관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 자기 오래된 이철우 교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아주 친분이 두터운. 그래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이 이종찬 광복회장한테는 평소에 아버님이라고 불렀다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얘기도 볼 거 없어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친일정부를 넘어선다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한민수 의원께 여쭌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하면 지금 김형석 네.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거취 문제 때문에 8.15 광복절 기념식에 민주당이 지금 참석을 안 하겠다는 것인 거죠? 이분이 사퇴를 안 하면 오늘 아침에 네. 밝힌 것처럼 저희들은 그 행사에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고 예. 광복회도 회장도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광복절을 정말 우리 국민과 함께 예. 기릴 수 있는 다른 행사를 가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쪽짜리 행사든 예. 8.15 광복절 기념식이면 윤석열 대통령도 휴가를 마치고 와서 참석 준비를 할 텐데 기념사도 준비할 테고 이걸 뭐 수습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 인사에 대해서 야당에서 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고 또 우리 김영석 신임 관장님의 그런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이제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는 그죠? 흙다시 만져보자 그러잖아요. 네. 바닷물도 춤을 춘다고. 이런 광복절이라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국가의 어떤 그런 기념일 이 부분을 불참하겠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적할 건 지적하더라도 우리 할 건 하자 그러잖아요. 지적할 건 지적해라.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제가 야당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그 야당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더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이렇게 또 어필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또 우리 한 대표께서도 그 이제 좀 예의주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큰 의미를 갖는 이 광복 행사는 일단은 같이 해야죠. 아무리 이 독립관장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 두 분 의원께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여쭤봐야 될 것이 네. 정말 우리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느냐 두 분은 각각 또 다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법안이 통과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도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25만 원 지원도 통과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국회 제의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죠. 예, 예. 방송 4법까지. 예. 예. 노란봉투법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봐야죠. 행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나오면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다. 또는 공룡 거대 야당이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다. 뭔가 중간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조기현 부위원장. 해결책은 야당의 목소리 좀 귀를 기울이셔야죠. 법안 거부권 행사가 이번에 방송 4법까지 해서 19번째인데요. 예. 이런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동의하거나 하지 않는 법안을 하나도 그 법안의 효력 발휘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어서 국회는 어쨌든 국민이 뽑아준 이 대로 의회를 구성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안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몇 개에 대해서는 여야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고 이런 게 정치 아닙니까? 이런 여지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완벽하게 사라졌기 때문에 역시 결자 해제할 수 있는 분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정강희 대변인 예.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 계속 이게 돌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법안 통과, 거부권 행사, 제의 요구, 부결, 폐기, 또 재추진. 네. 어떻게 좀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 보시기에 참 면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선후 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만들어진 게 우선이고 거부권이 행사되는 게 나중이죠. 그러니까 법안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도 절충 가능한 수준으로 좀 만들어 온다면 거부권 행사가 안 이루어질 텐데 사실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 지금 입법 권력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과 상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21대 국회 전 반기 내내 뭐 가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해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부는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 이 원내에 계신 네. 두 분께서 조금 더 예, 예. 머리를 맞대서 노력해 주시면 저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네. 모습들을 저는 현재 상임위가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보니까 정말 일을 무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 정말 링겔을 맞아야 될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뜨거운 예. 상임위원회. 예, 예, 예. 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보실 때 좀 불편한 모습들 보인 점이 있다면 뭐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죄드릴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국정철학 얘기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정철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범죄 혐의가 나오니까 수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 때 캠페인 뭐 하셨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그리고 여야 협의를 이제 우리 정 대변님 말씀하셨는데 25만 원 특별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법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정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가 계속 요구했습니다. 대안을 한번 내달라고. 우리가 야당이에요. 저쪽이 여당이고. 근데 야당이 여당한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발 뭐라도 가져와봐라. 협의를 좀 하게. 네.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방송 4법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거부권 쓰신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께서 중재안 내셨어요. 어떻게든지 합의 이끌어내려고. 중재안 내셔가지고 저들 바로 수용했습니다. 여야 합의 기구도 만들고
일단 현재로 써 있는 걸 다 멈추고 논의를 하자고 했어요. 저희 수용 바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거절하고 용산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거절했습니다. 예.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4.10 총선에서 대통령은 총선에 참패한 다음에 국정기조 바꾸겠다, 민심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정성훈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 또 이제 이재명 지금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 후보자인데 네. 8월 18일 대표가 되면 좀 더 물꼬가 트일까요? 어떨까요? 지금 그 두 분이 되고 나서의 부분도 있지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금 여당의 역할을 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저는 필리프스 탈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새벽을 제가 필리프스 타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과하다.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 그런데 제가 뭐랬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여당과 좀 협의를 좀 하고 좀 조율을 들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여당의 의견을 좀 수용해서 이렇게 좀 갖춘 것을 한번 통과시켜 보자. 그러면 대통령실에도 우리 여당이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는 아니고 한번 통과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견도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숨쉴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협의자 아까 한명수 대표님께 뭐 방송 사법 같은 것도 우리 여당이 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지만 이거는 이미 그 전에 폐기를 뗀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도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적극적으로 뭐 그냥 바로 통과시켜 버리고 뭐 이래 해버리니까 국회의장님도 뭐 중재안들 냈다 하지만은 그 중재안이 정말 그 우리 방송통신의 기능을 임명권을 일단 하지 말은 전제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 두 의원님께 3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해결책이 있을까요? 아 지금의 문제요? 네.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 여야 대표를 같이 해도 좋고요. 자주 만나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현재 국회 지형도 그렇고 아니 여야 또 내 편 네 편 나눠서 어떻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먼저 같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에 제일 만나고 싶은 분이 대통령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있다가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가 새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좀 지금과처럼 꽉 막힌 국회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우리 여야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KBS 열린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에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네. 여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는 알겠는데 서로 좀 절충을 할 수는 없느냐. 서로 해결책을 만들 수는 없느냐. 그런 요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서 제가 두 분께 또 네 분께 여쭤봤던 겁니다. 자, 이것으로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